딱 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아침이라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좋구만. 먹기도 좋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한 해 선물 받아주고요. 전투력을 맞춰놨어요. 아침에 잠깐 접속을 해서 40레벨 찍을 수 있게끔 맞춰놨습니다. 경험치가 170이 남았는데 이거 클리어하고 오메 9시부터? 좋아, 받아먹고요. 경험치가 너무 많아졌는데 20을 올리면 되죠. 24하면은 11, 딱이네. 던전 2개 돌려두자. 엘리 던전도 약간 뚫어놨습니다. 이쪽을 뚫어놨고요. 내려가 있어. 자, 못 올리는 게 좋을라나? 이제 전부 돌리진 않습니다. 너무 돌릴 게 많아서 좀 골라서 돌리고 있어요. 기본 던전도 돌리면은 좋을 게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돌렸군요. 자, 아예 돌려주고. 그렇죠. 또 돌려서 40레벨 달성하고 전투 영혼이 생겼는데, 우선 망가의 전쟁도 생겼죠. 보다시피 전투 영혼과 왕의 전쟁, 그리고 40레벨 찍었으니까 이제 완전체도 진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서 볼 게 약간 많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투혼 잠금 해제. 자, 들어가서 전투 영혼 새로 생겼죠. 잠깐만. 그레이몬. 아군 사망 시 분노 50 회부. 이거는 포지션에 따라 갈리나 보네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형인 애들은 제가 데미지 입을 때마다 추가 회복이 있고, 보조형인 경우 전투 시작 시 분노가 증가한다. 그리고 공격형인 경우에는 아군이 죽거나 적이 죽었을 경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열을 쉽게 말해서 앞에서는 방어형 애들은 제가 맞을 때마다 앞에서 많이 맞잖아요. 그럴 때마다 분노가 추가되고, 후위 애들은 자기가 데미지를 넣어서 죽일 때 혹은 전위가 죽었을 경우에 분노가 찬다고 해요. 그리고 보조 같은 애들은 처음부터 차있다 라고 하는데, 보죠 어떻게 하는 건지. 영웅 품질 달성시 해제. 이게 뭔 소리냐. 영웅 품질 투혼을 사용해 각종,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략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아니, 이렇게 뜨면 어떡하냐. 영웅 품질 달성시라는데 내 생각에는 진급이라던가 승급을 통해서 더 높은 품질이 돼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볼 거 하나 끝났고요. 망의 전쟁 볼까요? 이거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아레나 하나 돌려두고 가겠습니다. 전투력이 이제 47,000까지 됐고, 이거 무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면은 만만한 상대를 만나서 쉽게 올릴 수가 있죠. 아, 커피 다 식었어. 자, 스킵해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길게 가게 될 것 같은데, 또 본의 아니게 왕의 전쟁을 일단 들어가야죠. 자, 걸기가 있는데 걸어볼까요 한번. 야, 이거 봐봐, 다 완전체야. 이 사람이 독보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한번 규칙이라던가 한번 볼까요. 랭킹 규칙 교환이 있는데 교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조각으로 교환이 가능하네요. 얘네들은 기존에 없던 계열 애들이고, 랭킹 있고요. 규칙 볼까요. 10시부터 7시 50분까지 시청 가능하고요. 경기 시간은 8시부터 1시간, 55분가량 진행이 됩니다. 시청 시 10명의 디지몬 출전시킬 수 있고, 진행 변경도 가능하다.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걸기 한번 해보죠. 이거 도박 아니냐? 이 사람도 시즌1에서 랭커 아니었어? 내기 건 사람이 없습니다. 봐야 알지. 이거는 배율도 있고, 야, 장난 아닌데. 이 사람한테 건 사람도 있네.
이건 봐야 알거 아니야. 나도 한번 신청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명. 나 10마리가 안 돼. 제출. 10마리가 안 되면 못한다.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속도랑 다 나오죠. 보다시피 벌써 사람들이 했네. 그리고 51이야. 레벨이 51까지 풀렸네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레벨 만렙이 50이었거든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PP 랭킹이었나? 네, 어제 볼 때는 만렙이 50이었는데 53이네. 만렙이 확장이 됐네요. 아니면은 원래 만렙이 더 높은 건데 사람들이 이게 스태미너 제한이 있어서 못 올렸던 건가? 어쨌든 그건 되게 높아졌습니다. 자, 빨리 받아먹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것도 본 거지만 신무기?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저번에 댓글 달렸던 니드몬한테 주면은 회복 전체 된다는 거. 사실 7레벨 오픈이면은 그전에 진행하겠는데? 신의 무기. 이거 그림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아,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제 올라간 거구나. 준비 중. 아, 이제 생겼다. 시간 지날 때마다 풀리나 보네. 하긴 딴 것도 풀렸으니까. 자, 이런 거 다 돌려주고요. 어제 이거 좀 돌렸는데 별로 안 뜨더라고요, 좋은 거. 자,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닥 저렴해. 그리고 돌리는 게, 저 골드 돌리는 게 저렴하고. 서브 오픈 페스티벌은 40레벨 달성. 야, 많이 주죠. 보상도 60까지 올라갔다. 완전체를 오늘 만들 겁니다. 만들 거고요. 지금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게 3마리가 있는데 한번 보죠. 출전 완료. 장비 먼저 올려줄까? 그레이몬 빼고 다 드네. 얘는 왜 떠있는 거야? 진급이 된다고? 아, 진급해야지 그럼. 좋아, 이걸로 전투력도 꽤 올라갔죠. 진화를 시킬 건데 레벨이 맞아야 되니까 레벨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레벨업. 스킬은 얼마나 있어 지금? 20포인트. 자, 갑니다. 뭐야, 된 거야? 39레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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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말이 들어가네 이제. 자, 40레벨까지 딱 찍어주고. 얘도, 아, 그냥 다 찍자. 이거 못 찍을 만큼 있진 않으니까. 이게 최대 속도로 올라가는 거구나. 하도 많으니까, 1000기가 있으니까 다 이걸로 100짜리도 되네. 댕댕이 많이 성났네요. 자,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완전체까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궁극체가 안 나왔거든요. 랭킹 1위도 궁극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치 뭐 제한이라던 그런 여러 여건 때문에 아직 궁극체까지 안 풀려있나봐요. 완전체 보면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볼 건 다 본 거죠. 40레벨 다 찍자. 찍는 김에 다 찍어주고요. 얘도 40레벨 됐죠. 스킬에 들어가서 얘네 셋을 지금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얘네 둘은 잘 찍어놨는데 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진화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좀 올려두겠습니다. 자, 이거 올려주고요. 잽도 올려주고요. 됐다, 진화하자. 아, 고대하던 진화네 드디어. 완전체까지 며칠 안 걸렸네. 이번에 되게 쉽게 만들었나 보다. 예. 시즌1에서는 제가 완전체까지 올렸는데, 아, 그것도 며칠 안 걸렸나? 안 걸렸으면 좋지 뭐. 자, 진화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운 애들 하기 전에 우리 순서상 그리즈몬 먼저 해야지. 오래 기다린다니까. 자, 아이언 네오몬 만들 수 있는데 곰에서 사자로 변해요. 생긴 게 약간 이빨이 맘에 안 드는데 이거 뭔가 그 츄파춥스 물결 같기도 하고. 자, 시작하고 지금 하죠. 지금까지 진화 전투는 쉬웠어요. 완전체가 정관전체가 약했기 때문에. 지금도 약하네요. 약하죠. 이건 그냥 한번 스킬 보라는 용도로 만든 것 같고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스킬만 쓰냐? 아, 다 식었어. 자, 볼까? 자꾸 이걸 확인하는 게 약간 지금 방송비가 안 맞아요. 불안합니다. 아이언 네오몬, 첫 번째가 아이언 네오몬이에요. 어우, 후방병력 즉사 역할. 그러니까 전이랑 똑같은 거죠. 스틸 아머 버스트라는 스킬이 생겼고요. 한번 볼까요? 전투력은 9191. 그림은 낮고 전투력이 안 올라가나 보다. 이거 안 올라가나 보다. 이거 원래 이랬죠? 격투 하우스 스킬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자, 볼까요? 고급 강화. 기존 HP 증가가 올라갔죠. 격투 하우스. 적군 스킬형 디지몬의 공격력이 감소한다. 이게 약간 더 폭이 올라갔습니다. 감소폭이 올라갔고요. 다른 거 보죠. 두 마리 되는 거잖아요. 원뿔몬. 오늘 되게 빨리 끝날 것 같다, 영상. 10시 13분인데 벌써 완전체 3마리 다 보겠는데? 좋아. 빠르면 좋지. 난 빠르고 알찬 거 좋아합니다. 괜히 늘어나고 이러면 싫어해요. 사실 앞에 영상이 열몇 편가량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긴 거에 비해 든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1부터 이 게임을 안 하고 보신 분들은 1이랑 약간 비교하면서 보실 수 낫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즌 1 때가 너무 끌렸지. 길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알차게 새로운 기능 같은 거볼 예정입니다. 헤아도 시키고 궁극체 조건도 보일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초특급 귀여움. 여전히 역할은 귀여움 뿐이고 해머 스파크란 기술 생겼죠. 60레벨에서 별 6개가 돼 궁극체야. 아, 좋아요. 대체 그럼 오메가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얘도, 얘가 릴리몬.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 둘이 몸될 것처럼 생겼는데, 얘는 아이언이고 얘는 등급질 있는데, 얘가 전열에 서도 되나? 아, 일단 올려. 얘는 볼 때마다 적응 안 된다, 이 변화를 보면은.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아, 진화 한개더 약해 보여. 역시 회복 기술이죠. 이거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얘네 기술이, 회복 계열 기술이 그다지 난 좋긴 안 봐요. 예, 약간 효율이 나올 때는 회복될 때는 엄청 회복되는데 안될 때도 있고 애매합니다. 전열 애들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회복 기술 나쁘진 않은데. 지똥만큼 차는 거 보면 약간 정렘이 안 들어가죠. 태화만 안 하면 돼. 자, 진화시켜 주기 전에. 진짜 전투력 안 올라간 거야? 안 올라갔네? 얘더 나죠. 얘는 진급이 한번덜 됐기 때문에 전투력이 좀더 낮죠. 들어갑니다. 자, 강력 치료, 꽃의 목걸이. 딱 봐도 치료다. 여기 나왔는데, 야, 시작하자마자 공격하고 있죠? 좋아. 얘네 이게
뭔가 좀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완전체의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변한 게 없는데? 그레이몬보다 약해. 이제 아이온 레오몬이 그레이몬보다 약해 지금은. 일단 보자. 아, 보자. 어떻게 스킬을 보자. 스킬을 보고 스킬. 자, 중급 HP가 그리고 플라워 스마트. 이건 괜찮은 기술이라고 얘기했었죠. 전방 뒤집는 방어력 480 증가한다. 굉장히 괜찮죠. 예, 진급 보시면은 방어력 2500인데 거의 뭐 5분의 1, 20%가량이 3마리가 다 오르니까 60%가 되는데 굉장히 튼튼해지죠. 전투 영혼. 자, 어딨어? 예기술. 토르의 갑주. 공격력이 380 증가한다. 괜찮네. 방어력 쪽이 저도 좋아, 그래도. 전체니까 나쁘지 않네. 자, 뭐 이렇게 됐고 가장 기본적인 3마리가 완전체가 됐습니다. 이 그리즈몬을 제가 올린 이유가 사실 이거 안 올리고 레오몬 올리려고 그랬는데 왜 이래.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엘리던전을 약간 돌아놨어요. 엘리던전은 스토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놨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딱 다 돌려놨는데 이게 뒤로 가서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앞으로 가니까 쉬워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블랙 어그레이먼, 블랙 그레이먼 조각이랑 그리즈몬 아이언 레오몬 됐죠. 아이언 레오몬 조각을 주는데 이쪽에서 그리즈몬 걸 얻을 수가 있고 뒤에서 주는 만큼 그리즈몬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점에서 더 비싸더라고요 조각이. 보시면은 귀신같이 없네요. 아레나 상점. 이제 릴리몬 조각으로 바뀌었죠. 릴리몬 조각 받아주고요. 아이언 네오몬. 주둔몬 조각 여기서 얻을까? 싸기도 한데? 일단 사자 길드. 얘네가 진화 단계가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더 센지 모르겠어. 지금 당장 같은 등급인 걸로 계산을 하면은 보시면 일단 그리즈몬보다는 아이언 네오몬이 주둔몬보다 전투력은 더 높아요. 한 400가량 더 높은데 잘 모르겠다. 이거 후반에 나오는 애들 거 스탯을 볼까?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 애들이 후반에 나오겠죠? 이거 말고 획득 13 16. 얘가 가장 뒤에 있는 것 같은데 16짜리 지금 없잖아. 킹유몬이 제일 괜찮을 것 같다. 크기도 높고 탱커 상극 이거 볼 때가 아니야. 자, 올라가서 일단 이 멤버고 이번에 왕의 전쟁이라는 컨텐츠가 생기면서 멤버가 10명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 별개로 일단 완전체 3마리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르구문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앞에 있는 애라서 딱히 쓰고 싶지가 않은데? 그레이몬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뽑힌 것 같습니다. 탱커 중 하나를 빼고 얘네 둘 중 하나를 아이언 네오몬을 가능하면 전방 전위로 배치해서 싸우고 싶은데 그레이몬이 너무 세니까 얘네가 약간 느낌이 꿀리잖아. 아니 진화를 하면 전투력이 좀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300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진화했는데 딱히 올라간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조금이라도 더 세져야 될 거 아니야. 플라워 캐논 일단 보자. 49000까지 올라가서 전투력이 올라갔어요. 일단 진화를 하고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초기화가 안 된 거 한번 껐다 켜볼까? 전투력 한번 봐두자. 9100, 8700, 8000이죠? 한번 껐다 켜보자. 전투력이 안 올라갔어. 어제 댓글로 애플레이어로 안 돌아가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애플레이어로 안 돌아가서 다른 애플레이어로 돌린 겁니다. 저는 몸으로 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애플레이어만 3개는 쓴 것 같아. 애플레이어는 진짜 패치가 중요한 것 같다. 요즘 게임이 계속 새로 나오면서 못 따라가네. 이벤트 전투 준비 보상? 아 이거 새로 나온 이벤트 같죠? 내 생각엔 고브리몬 조각을 주는데
잘 모르겠네요. 고브리몬을 한번 볼까? 고브리몬 어딨죠? 아, 왜 이렇게 작아졌냐? 얘. 원래 작구나 다. 아, 근데 얘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얼굴이 더 작은 것 같은데. 자, 일단 고브리몬 보자. 고브리몬 어딨어? 고브리몬. 고브리몬. 아, 여깄네. 자, 고브리몬을 보죠. 푸가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별 3개짜리로 800. 일단은 별 3개 치고는 800이면 나쁘지 않죠? 분노감, 공격력증가, HP 증가. 지나트를 봐야죠. 얘는 완전체까지 있네요. 그쵸? 포켓몬부터 해서, 유령기부터 해서. 좋은 거야? 궁극체 있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나는 뭐 궁극체까지 있는 멤버니까. 얘도 반초까지 되고. 보자. 어느 정도 스펙 나오나 보자. 버드라몬 있는 멤버네. 오늘 구경 좀 하죠. 야, 얘 나보다 빨라. 훨씬 빨라. 20이 더 빨라. 거의 12? 12. 자, 이제 보여줄 텐데, 완전체 그 전혀 안 나오고 있죠. 12,000, 11,000. 오오오, 세네, 세네. 아, 방금 스킬이었나? 아, 봐야겠다. 더 봐야겠다. 이거 미는 거 데미지 보면 알지. 얘가 미는 걸 보면 알거든요. 사실 얼마나 세졌는지. 질것 같은데, 이거? 전적 4,000 차인데. 일단은 도는 거. 아, 12,000. 확실히 세졌네. 전투력이 지금 표기 안된 거고. 한번 다시 들어가서 봐야겠다. 지길 것 같은데? 이겼네? 아, 좋아요. 전투력 다시 보자. 다시 껐다 켰으니까 전투력이 똑같네요. 일단 셉니다. 진화했고, 전투력은 안 올라갔는데, 진화하기 전에 비교해서 훨씬 세요. 그레이몬이 일단은 다른 후위 두 마리보다 훨씬 데미지가 좋았는데, 걔네 그레이몬보다 좋아졌죠, 약간 더. 약간. 그레이몬은 워낙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얘는 센 놈인가 보다. 지금 별도 하나 떨어지고, 진화도 하나 떨어지는데, 데미지 센거 보면은, 공격력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얘가 오히려 더 높은데, 한번 무기 업그레이드 해서, 진급도 같은 단계고, 그쵸? 그쵸? 뭔가 엄청 강해, 그레이문이. 얘도 공격이거든요, 포지션 보시면은. 역시, 초특급 귀여움이 쓰레기야. 초특급 귀여움인 이유가 있었어. 쓰레기야, 쟤. 이거, 일단은 올려주자. 고급. 전투를 5만까지 가겠다, 이거. 오늘에. 볼거다 봤고, 여기까지 찍죠? 예, 뭐 이제 다 봤잖아요. 자, 일단은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 40레벨 컨텐츠에서 풀린 게 왕의 전쟁. 왕의 전쟁이 풀렸는데, 일단은 참가를 못하고요. 나중에 참가하면 그때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거 하면은 뭐 주긴 해? 이게 좋은 거야? 아크라몬이랑? 일단은 출석 이벤트로 아크라몬을 주는데, 이거 진화시키고 등급 올리려면은 지금 별 3개째 주는 걸 알거든요? 그럼 50개가 필요해요. 아, 이거 교환이구나. 포인트를 주나 보구나. 교환이 계속 되나 보네. 아, 이걸로 아크라몬 올릴 수가 있구나. 그럼 괜찮네. 봐야 알겠네. 아크라몬 센지 봐야 알겠는데. 얘가 궁극체가 있거든요. 피닉스인가 뭔가 있는데. 규칙이 있고. 이거는 나중에 참여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길드전도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풀린 전투영혼? 전투영혼. 이건데 영웅품질의 달성시, 품질. 승급이겠죠, 이거는? 네. 아마 5등급. 별 5개 이상부터 전투 영웅이 나오는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 서브오픈 페스티벌이었나? 이거에서 궁극보상 얻게 되면은 내가 5등급 올려서 볼것 같거든요. 메탈 그레이먼으로 그때 가서 소개해 보도록 하고, 디지털 무기가 오히려 더 빨리 얻게 될것 같네요. 레벨이 빨리 업돼서. 신의 무기, 이게 무기가 강화되고 거기서
내가 스킬을 쓰면은 부가적인 효과가 생기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면 디아블로 전설템 모으면은 스킬에 뭐가 추가 효과가 붙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추가 효과가 붙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봐야죠. 이거 한동안 적어도 내일 다시 볼것 같진 않고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아 내일 PP 같은 걸 보면 볼 수도 있지. 일단은 오늘의 지도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죠. 미만 뿅.